올리브유 250ml에 10링깃, 새우 345g에 11링깃, 깐마늘 500g에 3.5링깃, 건고추 20g에 0.24링깃, 마트에서 산 통밀빵 식빵 한 통에 2.6링깃. 먼저 새우 손질 중입니다. 저는 껍질째 조리하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요 물총이랑 내장만 제거해 줄 거예요. 내장 제거는 제가 이쑤시개가 없어서 요 핀으로 할 겁니다. 요 꼬리 쪽이 붙어 있는 물총은 꼭 떼주셔야 됩니다. 요 안 떼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기름에 팍 튀깁니다. 마늘은 반은 편으로 썰 거고 반은 통으로 쓸 거예요. 건고추는 지금 부셔낼까 아니면 통으로 낼까 고민 중인데, 부셔내면 많이 매울까요? 고민된다. 건고추 5개 중에 2개는 부셔서 씨까지 같이 넣을 거고 3개는 통으로 낼 겁니다. 이제 요리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재료 진짜 간단하죠? 이거 다 준비하는데 15분밖에 안 걸렸어요. 새우 손질하는 시간이 대부분.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자작하게 부어줍니다. 기름이 다 부어졌으니 인덕션에 불을 올리고, 콩마늘을 먼저 넣어줍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마늘을 타면 안 돼요. 기름도 타면 안 되고, 타면은 당연히 참맛이 나겠죠? 그렇게 타면 안 됩니다. 맛있게 튀겨주고 있는 마늘들, 건고추도 투하해줍니다. 이제 새우를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팥마늘을 넣어줄 겁니다. 새우도 뒤집어주면서 익혀주시고요. 이게 지금 올리브유가 색깔이 주황색, 약간 붉은빛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게 새우 껍질 때문일까요? 건고추 때문일까요? 맞춰보세요, 한번. 정답은 저도 모릅니다. 감바스 레시피를 보면 보통 새우를 다 손질해서 쓰거나 아니면은 아예 손질되어 있는 칵테일 새우를 쓰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요 껍질째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껍질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맛이 있어요. 새우탕 같은 것도 껍질 있는 채로 끓여야 맛있잖아요. 칵테일 새우 이런 걸로 새우탕 안 끓이잖아요. 그쵸? 먹기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또 그 까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식사 비용으로 하시려면은 여기다가 스파게티 면을 삶아서 드시면 바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기름이 쫄아서 약간 국물이 없어지고 있어요. 기름을 좀 더 넣어도 되는데 어차피 혼자서 먹을 거니까. 국물이 다소 많이 쫄아들은 감바스 알라히오 완성됐습니다. 얘는 감바스의 곁들을 망고 파인애플 식초예요. 숙성이 잘 됐죠? 참고로 망고 파인애플 식초는 피로 회복과 피부 미용에 굉장히 좋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신 분은 여기를 눌러주세요. 저는 이 국물만 먹는 게 아니고 이 건더기를까지 다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완전 빠졌어요, 요즘.
냉수를 콸콸콸콸콸콸콸. 저는 한 4대 1 정도로 희석해 먹는 게 맛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망파식초 에이드 들고 감바스 먹으러 갑시다. 둘의 조합이 너무 궁금하죠? 진짜 어울릴 것 같은데. 왜 아직 안 가고 거기 서 있어요? 빨리! 어서! 저의 저녁 식사입니다. 빵은 바게트 빵이 없어서 호밀빵으로 그냥 대체했고요. 감바스, 국물이 쫄아들긴 했지만 맛있겠죠? 망고 파인애플 식초 에이드까지. 감바스 알라히요와 망파 식초. 잘 먹겠습니다. 새우는 손으로 까먹어야 됩니다. 치킨은 손으로 뜯어 먹어야 되고요. 국물 두 움큼 찍어서. 소금 간 안에도 맛있어. 이게 매콤한 맛이 되게 맛있다. 다음부터는 건고추 그냥 다 으깨서 넣어도 괜찮겠어요.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렇게 먹다가 약간 느끼해질 때쯤에는 이렇게 망파식초로 입가심. 여러분, 그럼 이제 저는 제 식사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